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천 아카데미 축의 강좌 철학의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강좌에서는 영미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승종 교수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보았듯이 대륙철학과 영미철학은 현대철학의 지형을 이루는 큰 두 가지 사조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미철학은 주로 논리학과 수학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수용해서 철학을 전개한다는 특징인데, 오늘 영미철학에서 주인공이 될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 러셀, 무어 등과 더불어서 초창기 영미철학에 커다란 기여를 한 철학자이고, 또 논리학과 수학에 대해서도 많은 철학적인 아이디어들을 남겼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철학자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학과 수학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영미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데, 오늘 그럼 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 영미철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왜 다른 영미철학자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성찰들을 하였는지를 이승종 교수님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승종 교수님, 오늘도 이제 들어가는 말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폭풍치는 언덕으로 가라. 반드시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폭풍치는 언덕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즉, 오늘이 그 성천 아카데미 가을학기 강좌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낯설고 전문적인 내용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버텨내시면 제가 준비한 아름다운 음악도 들려드리고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눈 딱 감고, 뭐 설마 여러분을 사지로 제가 몰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폭풍치는 언덕으로 가서 그 견뎌내시면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뭐 청년 시절에 비트겐슈타인은 진리를 찾으러 전쟁터까지 갔는데요. 그 폭풍치는 언덕 정도야 되시겠습니까? 여하튼 그 비트겐슈타인은 전쟁터로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종군 일기를 썼습니다. 뭐 사실 일기 쓰러 그 자원에서 최전방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일기를 나중에 편집을 해서 그 편집한 장소가 우리가 보았던 그 낭떠러지 위에 지어놓은 오두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지막 그 편집을 끝냈다고 하죠. 그 편집은 그 전쟁터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서 몬테카시노의 포로 수용소에서부터 편집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 건 그 노르웨이 피오르드 그 오두막집에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서 그 일기를 편집해서 탈고한 책이 논리 철학 논고라는 그 현대 영미 철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그 짤막한 책입니다. 읽는데 한 시간 정도는 충분해요. 그 마치 오라클처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탁이겠죠. 신의 명령, 신의 말씀처럼 아주 단정적인 어조와 고도의 압축적인 글쓰기로 이루어진 책이라서 경전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실제로 초기 분석 철학의 경전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스스로도 마치 30대 저처럼 이 책 한 권으로 철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철학계를 떠나버렸어요. 책 한 권 남기고. 사실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서 신들린 것처럼 써내려간 작품인데, 본인 스스로도 이 작품에 만족을 했던 거 같죠. 그래서 그 학계를 떠나서 뭐 온갖 그 직업을 전전합니다. 뭐 수도원 정원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직했고 또 건축가로서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비켄슈타인이 건축한 그 통칭 비켄슈타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건물을 탐방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의 문화센터 같은 걸로 활용되고 있더군요.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철학과 무관해 보이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켄슈타인의 철학의 대주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철학자의 대주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이게 화두였다는 게.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본인이 굉장히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비켄슈타인은 명제만이 말할 수 있다. 명제를 말할 수 있다. 그 명제라는 표현이 이제 독일어에서는 Satz인데요. 뭐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명제, proposition, statement, 진술, sentence, 문장. 이게 이제 독일어 언어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여하튼 처음에 이 책을 출간 준비를 할 때 캠브리지 대학에 비켄슈타인의 그 스승들이 비켄슈타인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러셀, 무어, 비켄슈타인 세 사람이 뭐 다 강대를 그 주름잡았던 철학의 대가들이죠. 비켄슈타인은 그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비켄슈타인에게 이제 두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 책 제목은 뭘로 할까? 그랬더니 비켄슈타인이 명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명제, not. 왜냐하면 자기 철학의 대주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직 명제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러셀과 무어는, 특히 무어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팔리겠느냐? 출간이 가능할까? 명제? 무슨 뭐 글쓰기 독본 같기도 하고 좀 철학 명제가 풍기는 멋진 이름을 붙여야지. 그래서 비켄슈타인이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가요? 그랬더니 무어가 스피노자가 쓴 정치신학 논고라는 책 알아?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은 Tractatus Politico Theologicus. 이걸 좀 본따가지고 논리철학 논고, 즉 Tractatus Logico Philosophicus. 이거 어때? 비켄슈타인이 콜 해서 그게 제목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켄슈타인이 명제라는 말로 무엇을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명제가 뭔가? 비켄슈타인은 명제가 뭔가를 설명하는 게 자신의 모든 작업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제라는 것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린다고 봤어요. 아까도 질문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였다고 했죠.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무엇을 그러면 말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오직 명제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잠시 그 문제는 살짝 그 옆으로 비켜두고요. 우선 그 논리철학 논거에서 비켄슈타인이 명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비켄슈타인이 이 논리철학 논거라는 책에서 두 가지 명제론을 제시한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 명제론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미론적 명제론이라는 건데 먼저 형식적 명제론이라는 거는 명제 변화의 모든 값들의 부정으로부터 모든 명제가 유도된다는 상당히 기술적인 전문적인 이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 교양 과학서를 읽을 때 거기 뜬금없이 방정식이 툭 나오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형식적 명제론도 일종의 그 좀 기술적인 논리학의 파트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론적인 명제론은 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은 명제의 진리와 의미가 명제가 세계를 그리는 기능에서 찾아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 명제는 일종의 그림이다. 세계를 그리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그 의미도 명제의 의미도 그 그림에서 그 주어진다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 앞서 저희가 그냥 패스한 형식적 명제론에 따르면 모순이라는 것도 명제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잠깐 스톱을 해야 되는 모순이 뭔가 하면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이루는 명제는 다 모순입니다. 어떤 형식이냐 하면 P 그리고 not P.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종 선생은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인이 아니다. 저는 이중국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갸우뚱하겠죠? 지금 장난해?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모순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잖아요. 한편으로는 한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바로 이어서 그런데 저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로 그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드린 그 말씀, 그 명제는 모순입니다. 이제 모순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오늘 우리들의 토론을 지배하게 될 텐데요. 형식적 명제론에 따르면 모순도 일종의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진리값, 진리값이라는 것은 그 모순에 해당하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데 항상 거짓이냐 진리값과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적 명제론의 주장인데 뭐 일견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얘기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값은 거짓. 그 다음에 그 말의 의미도 거짓.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형식적 명제론에서 그 모순을 그 이해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의미론적 명제론이라는 또 하나의 명제론이 논리철학 연구에서 발견되는데 그 의미론적 명제론에서는 모순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제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선생님 저는 한국인이고 또 한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거죠. 즉 그 말이 그려내는 바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모순은 명제로 간주될 수 없고 어떠한 진리값도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헛소리이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말하면 넌센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진리값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쓴 책에서 그리고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자부심 넘치는 책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러한 주장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요? 즉 비켄슈타인이 자기의 중심 화두는 명제라고 했는데 모순은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답이 두 가지가 나오죠. 형식적 명제론에 따르면 모순도 명제이고 진리값은 거짓이고 그 거짓인 의미를 갖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명제는 세상을 그리는 그림의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론적 명제론에 의하면 그 모순은 명제가 아니고
진리값도 의미도 없는 그냥 잘못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초장부터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즉 책 안에 이 내부적인 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켄슈타인이 이 문제를 과연 풀어냈는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켄슈타인을 공부하면서 그 결과물이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이 책인데 비켄슈타인이 살아있다면 해서 저는 비켄슈타인의 철학적 편력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 비켄슈타인이 모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천착을 하더군요. 모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그걸 뭐 색채의 문제, 수학의 문제, 규칙 따르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계속 그 모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넓히고 심화를 해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관심사를 논리철학 논고 그 전쟁터에서 썼다는 그 책에 국한해서 보자면 형식적 명제론과 의미론적 명제론이 그 모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작품을 내부로부터 균열을 초래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청년 비켄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를 집필할 당시만 해도 이 책에 들어있는 이 심각한 모순을 어떤 확정적인 통일적인 견해를 가지고 인지하거나 그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냥 두 명제론이 충돌하는 걸로 그대로 놔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저의 그런 추측이 옳다면 비켄슈타인이 10년 후에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서 즉 철학계로 돌아와서 논리철학 논고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10년 후에 비켄슈타인이 케임브리지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기차역에서 만난 사람이 경제학자로 유명한 케인즈였죠. 원래부터 친한 사이였다고 그러는데 케인즈가 그 케임브리지 대학역에 도착한 비켄슈타인을 보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급전을 칩니다. 정보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내용이 한 문장인데요. 신이 도착했다. 신이 돌아왔다. 실제로 그 비켄슈타인이 이제 철학계로 돌아와서 자기의 논리철학 문구를 비판하면서 그 책과는 전혀 다른 사유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명해지면 그냥 그걸로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 그 다음에 잘못 생각을 바꾸면 제자들이 떠나가고 변절자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후설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바꿔요.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의 철학계를 호령했던 화인이라는 철학자는 30대인가요? 막 그 이후로 거의 바뀌지 않은 일종의 아성을 구축해서 오랫동안 군림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비켄슈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10년간의 공백 끝에 케임브리지로 돌아와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사유를 펼쳐내기 시작했는데 그 사유가 또 나름대로 깊고 아름답고 영감에 차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유석 씨가 저하고 토론하게 될 하이라이트의 하나가 193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앨런 튜링이라는 그 젊은 수학자하고 비켄슈타인이
모순을 주제로 해서 그 벌인 논쟁은 비켄슈타인의 견해가 당대 수학자나 논리학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 20세기의 기인이 만났습니다. 한 자리에. 튜링이나 비켄슈타인이나 기행 면에서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인데 아쉽게도 튜링은 41살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세상을 떠나죠. 자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튜링은 수학자로서 남긴 업적도 짱짱하지만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입니다. 어? 수학자가 2차 대전의 전쟁 영웅?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전쟁이라는 게 승패가 갈리는 게 누가 먼저 암호를 풀어내느냐에 의해서거든요. 일본이 진주만 공습에도 불구하고 미드웨이에서 패하게 된 까닭도 미국이 그 일본의 암호 체계를 풀어내서 미드웨이로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회복을 했다가 괴멸시킴으로써 일본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독일에도 그 심도 풀지 못한다고 독일 사람들이 자부했던 에니그마라는 눈부신 놀라운 암호 체계가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 독일의 암호 체계인 에니그마를 풀어낸 사람이 튜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은 또 튜링의 인생에 큰 족쇄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튜링이 너무 많은 전쟁 기밀을 알고 있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냉전이 펼쳐지면서 소련에서 튜링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튜링이 참 그냥 조용히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그 사람의 뭐 동성연애 이런 거를 이렇게 폭로하면서 그 튜링을 사지로 몰게 되었고 여하튼 41살의 의문사 자살로 추정되는 의문사로 이제 생을 마감한 튜링이었는데 여하튼 1939년에 그 기인이면서 천재인 튜링이 또 성질면에서 한가하는 그 비켄슈타인하고 강의실에서 정면 충돌을 한 그 기록이 다 레코드로 남아있습니다. 학생들이 받아서 본 레코드로 뭐 여러분에게도 일독을 권하는데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1939년에 비켄슈타인의 수학의 기초에 관한 강의라는 제목으로 번역도 훌륭하고 철학적으로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플라톤의 대화편 못지않은 그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책인데요. 일단 거기서 그 벌어진 논쟁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의 토론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난 그 담론의 지형이 철학이 아니라 수학이었습니다. 그 강의 제목도 수학 기초론에 관한 강의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수학에서의 모순에 대한 비켄슈타인의 견해는 그 스크린에 나오게 될 세 명제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제는 수학에서 숨은, 즉 발견되지 않은 모순은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순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저 모순이 다시 발생 못하게 하는 규칙만 만들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조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모순이 발생해도 아무런 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켄슈타인의 그 모순에 대한 견해의 요약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죠. 근데 아마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수학처럼 엄밀한 학문의 체계 안에서 모순이 허용돼도 그냥 놔두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현상학과 분석철학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현상학은 후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분석철학은 프레게에 의해서 창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창시자의 원래 종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둘 다 수학자였습니다. 프레게는 평생 독일의 예나 대학 수학과 교수로 봉직을 했고요. 흑설의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젊은 시절에 19세기의 대표적인 수학자였던 사람인 칼 바이어 슈트라우스에게 사사한 촉망받는 수학자였는데 비엔나에서 나요? 그 브렌타노라는 그 지식인의 철학 강의를 듣고서 철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사실은 그분의 박사 논문이나 하빌리타치언 논문이나 다 전문적인 수학에 관한 거였고요. 수학자로서의 탄탄한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이제 철학으로 넘어와서 현상학이라는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을 구축한 분들인데 다 그래서 엄밀성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델이 수학적인 엄밀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엄밀성에서 그 바이러스처럼 혹은 암처럼 여겨지는 게 모순이거든요. 체계 안에서 모순이 발견되면 그 체계는 버려져야 한다는 게 수학자들의 통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수리 논리학, 프레게가 창시한 20세기 논리학인데 거기서 러셀이 모순을 유도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 발생해서 러셀이 자기가 그 프레게의 체계에서 어떻게 그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편지를 써서 프레게에게 붙였습니다. 프레게가 이걸 읽고서 너무나 놀라서 그 모순을 어떻게든지 그 퇴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레게가 그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러셀이 보낸 편지 때문에 자기가 평생 읽어놓은 체계가 무너지는 세상이나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켄슈타인은 프레게 러셀에게 배운 비켄슈타인은 수학에서 모순 거 뭐 무서울 거 없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나도 아니면 뭐 고치고 싶으면 그 수학에서 모순이 생긴 그 지점부터 뭐 더 이상 어떤 작업도 하지 않도록 단장골을 붙여놓거나 이게 수학자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튜링이 발끈하고 나섭니다. 강의 시간을 튜링의 주장을 볼까요? 다 반론인데 모순으로부터 어떠한 정식도 추론될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된 체계는 모순의 발견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붕괴되게 마련이다.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프레게가 믿었던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수학자들이 믿었던 견해죠. 즉 모순이 발견된 체계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순으로부터의 추론을 금지함으로써 이 상황을 막아보려는 비켄슈타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건 어디를 막고 뭐 개선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모순이 체계 안에서 발견되면 그로부터 무수히 많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명제든지 다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디 하나의 반창고를 그 붙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튜링이 볼 때는 이것도 역시 튜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수학자들이 그 신봉하고 있던 믿음에 담겨요. 그다음 끝으로 모순을 방치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 가령 다리를 건설하는데 모순된 계산 체계를 사용하면 이로 말미암아 다리가 무너지게 될 거다. 이게 튜링의 저주 비슷한 단언이었습니다. 근데 모순된 체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지 그걸로 다리를 만들었다가는 성수대교 그 이상의 그 큰 참사가 일어날 텐데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캠브리지 대학 강의실 안에서 두 지인이 불꽃튀기는 논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은 비켄슈타인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튜링하고 나하고는 즉 비켄슈타인하고는 뭐를 이끌어낸다 계산한다 라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이게 이제 답변입니다. 예컨대 모순으로부터 무엇인지 다 추론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전통 수학과 논리학에서 폭발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즉 모순 하나가 전 세계를 다 날려버릴 만한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친다라는 거. 마치 우리 몸에서 생겨난 암세포 하나가 우리 몸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폭발 원리였는데, 그 폭발 원리를 튜링은 수용하고 비트겐슈타인은 거부합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했을 때 튜링의 비판은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논점에서 빗나가 있어요. 즉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수학이라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게임이고 이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의 문제는 열려있다는 겁니다. 즉 모순이 없는 게임만을 고집해야 할 수학적인 혹은 이론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실용적인 근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학이나 그 논리학은 형식과학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그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모순을 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건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 설득력이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리가 무너진다는 얘기. 이거는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튜링은 문법의 문제하고 경험의 문제 혹은 이론의 문제하고 실용적인 문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이라고 논박을 합니다. 수학은 물리학이 아니잖아요. 물리적 대상에 대한 학문이 아닌데 수학에서 그런 모순이 있다고 할 때 그 모순이 무슨 사실하고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사실에 관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모순된 수학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다는 말은 문법적인 오류 혹은 범주 오류 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응답이었습니다. 즉 모순된 수학의 체계가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서 그 체계를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사에 보면 너무 일찍 나온 수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의 수천 년의 그 헤게모니를 깨기 위해서 그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들이 나왔죠. 상당히 그 기기묘묘합니다.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또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리만 기하학만 놓고 일단 얘기를 할까요? 그 리만 기하학에 의하면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하면 직선이 하나인데 무수히 많은 직선을 볼 수 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180도인데 리만 기하학에서는 180도보다 커지게 됩니다. 또 이걸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 버전도 있습니다. 로바츠프스키 기하학이라는 거기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적어 작게 측정이 되고 또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인 일직선은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그런 수학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학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뭐 재미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쩌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심심풀이로 그 취미생활로 막 도움이 될지 다 덮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가치를 인정을 했죠.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은 리만 기하학을 자신의 그 상대성 이론을 건축을 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기하학으로 사용을 해서 고전 물리학은 철저히 유클리드 기하학을 바탕으로 둔 물리학 아닙니까? 고전 물리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고시 세계에서의 많은 난제들을 리만 기하학에 의지해서 풀어내면서 리만 기하학은 그냥 버려진 소수만이 알고 있던 세상과는 무관한 그냥 그 수학 퍼즐 같은 그런 이상에서 신데렐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이 세상을
건축을 하실 때 그는 리만 계약으로 하셨다 뭐 이런 수준으로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비트겐슈타인과 튜링의 논쟁으로 돌아가자면 그 수학은 물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리를 만들 때 무슨 공법에 착오가 있어서 무너졌다는 건 말이 되지만 수학 때문에 무너졌다는 건 그거는 그 어불성설이다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은 그 이후로도 모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했는데, 수학에서의 모순으로부터 일상적인 혹은 철학에서의 그 모순으로 영역을 넓혀서 모순의 궁극적인 기준이나 의미보다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철학의 문맥, 일상의 문맥에서 모순이 발생하는지를 또 깊이 천착을 합니다. 그래서 모순으로부터 문맥을 들여다보고 그 문맥을 들여다보면서 철학 자체를 들여다보려 했던 게 비트겐슈타인의 시도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한 푸념, 이게 철학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순에 봉착했을 때 저런 식으로 말을 하죠. 저게 뭔 소리지?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저의가 뭘까? 뭔가가 잘못되었길래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모순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뭐 예컨대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 연애 대상이 나는 당신이 좋아 근데 싫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뭐가 문제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즉 모순이 모순적인 말에서부터 이 어떤 사유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철학의 문제는 사유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이를 표현하는 모순의 형식을 지닌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순으로부터 어떠한 정식도 다 추론된다 라는 그 전통 논리학의 폭발 원리는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갖는 혹은 철학을 할 때 갖는 모순에 대한 태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 막다른 골목이 무수히 많은 미래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 막다른 골목은 답이 없는 골목, 그 막장인 거 아닙니까? 즉, 그 막장으로서의 철학적 문제는, 즉 모순의 형식을 띠는 철학적인 문제는 종종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는 그 배경적인 언어 게임의 문법에 얽혀 있습니다. 문법이 뭔가 얽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건 길을 잃어버린 것에 비유되는 의미 지평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럼 아까의 문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 지점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주어진다. 그 한계 지점에 모순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모순에 대한 탐구는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관계를 조명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그 많은 철학자들이 비트겐슈타인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 사유는 불안이라는 근본 분위기에서 유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안. 저는 불안이라는 게 모순의 상태와 닮았다고 봐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아까 나는 자기가 좋아 그런데 싫어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당연히 불안 속에서 방황하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미래는? 저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보면
이율배반 논증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그 섹션이 있죠. 그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이 모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칸트식의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논증이 펼쳐지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뭐 모순의 문제를 아주 극대화해서 큰 영향력을 그 부과한 헤겔의 변증법, 또 헤겔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철학에서 모순의 문제로 그 인간의 역사와 계급 간의 투쟁을 논의한 마르크스도 다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모순을 주목한 그 대표적인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20세기의 서울 크리키라는 미국의 철학자는 비켄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의 의미가 그 쓰임의 모든 과정을 결정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쓰임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라도 언어의 의미를 둘러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또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크리키의 이러한 아주 독특한 비켄슈타인 해석이 그 미국의 대학과 철학계를 풍미했었죠. 크리키는 이러한 상황이 규칙과 그 따름이 문제시되는 곳에서 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위 그 규칙 따르기의 문제가 비켄슈타인의 철학적 화두였다 라는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켄슈타인의 의미론과는 다른 자기 자신만의 소위 말하는 주장조건적 의미론이라는 그런 의미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 책을 쓰면서 크리키의 해석이 비켄슈타인과 맞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 언어의 의미와 쓰임의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크리키의 해석이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비켄슈타인은 크리키와는 달리 우리의 일상 언어가 늘 질서 잡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 언어의 쓰임은 사람의 생활과 행위의 문맥에 얽혀 있고 이 얽힘의 양상이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형식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는데 삶의 형식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오늘을 포함해서 비켄슈타인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삶의 형식은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이 헐리우드의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영어로는 Alien Form of Life로 표현합니다. 에일리언은 외계라는 뜻이죠. 외계인. Form of Life는 삶의 형식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번역가들 그 공상과학 영화, 헐리우드의 영화를 번역하는 분들은 그냥 외계의 생명체로 번역을 하시더군요.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도 여러 생명체들이 있죠. 멍멍이 영어로는 K9 Form of Life가 되겠네요. 멍멍이 생명체? 글쎄. 여하튼 그 다음에 야옹이 Feline Form of Life 뭐 이런 식으로 그 영어권에서 혹은 독일어권에서는 낯선 전문용어가 아닙니다. 생명체마다 각기 나름의 형태 혹은 형식이 공유되어 있다라는 게 삶의 형식이라는 비켄슈타인의 용어의 핵심이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공유하는 삶의 형식은 멍멍이나 야옹이 삶의 형식과는 다르고 또 외계 생명체의 삶의 형식과는 다르고 이처럼 비켄슈타인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많은 것들이 공유되어 있고 이 공유되어 있는 그 삶의 형식의 여러 요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상당 부분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크리키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주 그 퍼지한 헷갈리는 이러한 퍼즐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쉽게 봉착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크리키가 내놓은 대안도 별 쓸모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처럼 저의 이 제약 비켄슈타인이 살아있다면은 그 사람의 철학을, 즉 비켄슈타인의 철학을 모순론에 중점을 두고 쭉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모순과 연관되는 그의 삶의 전기, 중기, 후기 저술들을 섭렵을 했고 그의 순서에 따라서 논리 철학 연구의 모순, 전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논리학에서의 모순, 이건 그의 삶의 중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일상적 삶과 철학에서의 모순, 이거는 이제 후기의 비켄슈타인의 저런 대표인데 이런 것을 차례로 살폈지만 모순이라는 화두에서 벗어난 작품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모순이라는 화두 하나만 가지고는 비켄슈타인의 철학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부족하죠. 근데 저는 공자가 말씀하신 일이관지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의 화두만으로 비켄슈타인의 다채로운 지적인 여정을 꿰뚫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제가 비켄슈타인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싶은 주제들은 여럿 있었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작업을 해서 책으로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예컨대 데리다와 비켄슈타인에서 찾아낸 비켄슈타인의 자연주의적인 면모는 제가 작년에 비켄슈타인 새로 읽지라는 책으로 또 별도로 냈고요. 그 다음에 저를 매혹시켰던 비켄슈타인의 삶과 부도자적인 자세, 이거는 제가 지금 부도자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집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번역 출간한 비켄슈타인의 후기 대표작인 철학적 탐구에 대한 주석서도 지금 그 집필 중에 있고요. 즉 비켄슈타인과 저 사이의 대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 그 발제가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알기 쉽게 들어먹을 수, 알기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경과했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모순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전반적인 면모를 소개를 해주셨고 또 그런 비트겐슈타인 철학이 당대 20세기의 수학자들, 논리학자들, 분석철학자들의 입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처음에 설명하신 비트겐슈타인과 튜링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세기가 굉장히 저는 재밌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상적인 거인들이 정말 많았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겐슈타인도 그 당시 철학의 하이데거와 그 쌍벽을 이루는 거두였고 튜링도 위대한 수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에까지도 많은 영감을 주는 수학자인데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했다는 게 이제 또 각각의 입장들을 살피는데 날카롭게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책에서도 이 논쟁을 다루셨지만 그리고 또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논쟁이 그러니까 수학과 논리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과 그리고 튜링으로 대변되는 그 당시 수학자들, 논리학자들의 입장 사이에 그 갈등이 드러난 논쟁이잖아요. 근데 튜링은 논리학이나 수학의 체계가 무모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무모순성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이렇게 모순을 허용해도 좋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사유가 일종의 아나키즘이다, 일종의 그 자유방임주의다 라는 식으로 일반적인 수학자들하고 논리학자들한테 비판을 받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왜 이런 무모순성을 그냥 허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모순에 대한 튜링과 비트겐슈타인의
세계적인 논쟁을 살필 때는 두 가지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그 형식 체계에서의 모순에 국한해서 논쟁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클라스 자체가 수학 철학 혹은 수학 기초론에 관한 클라스였기 때문에 불가피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강의실에서의 다른 모순은 P 그리고 not P 뭐 이런 그 논리적인 형식을 갖는 문장 형식으로 그 분명하게 정의가 되죠. 즉 모순이 뭐야? 적어도 튜링과 피켄슈타인을 만난 수학 기초론 강의에서는 P and not P 라는 논리적 형식을 갖는 문장을 모순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문맥에서의 모순이나 저러한 정의에서 벗어나는 모순은 그 두 사람의 논쟁에서는 논외의 사안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연애 대상으로부터 받은 이야기, 나는 자기가 좋아 근데 싫어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혹은 그와 연관된 문맥은 적어도 튜링 비트겐슈타인의 논쟁에서는 일단 도회시대 형식체계에서의 모순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알아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까닭은 튜링하고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다른 문맥에서의 모순 그 다음에 저러한 정의에서 벗어나는 모순에도 관심이 있었고 나름의 견해가 있었거든요. 즉 튜링과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그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밀당 나는 자기가 좋아 근데 싫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게 튜링 비트겐슈타인 사이의 논쟁은 폭발 원리에 초점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폭발 원리는 뭐냐면 하나의 모순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모순이 연역될 수 있다. 모순뿐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뭐든지 다 끌어낼 수 있다 라는 게 폭발 원리입니다. 근데 튜링을 비롯한 절대 다수의 수학자와 논리학자들이 이 원리를 받아들였고 비트겐슈타인만 거부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네요. 프랑스에 또 상당히 그 특이한 수학 그룹이 있습니다. 니콜라이 부바키라는 필명을 쓰는 그룹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 같죠? 니콜라이 부바키. 처음에는 수학 저널에 그런 이름으로 투고를 했을 때 그 수학 저널에 수학 학술지에 편집자들이 이런 수학자가 다 있어? 근데 엄청난 그 창의적인 논문이네. 몰랐다고 합니다. 그 정체를.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젊은 프랑스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그 필명으로 니콜라이 부바키라는 이름을 써서 수학계를 뒤흔드는 그 훌륭한 논문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바키 그룹의 수학자들이 수학자 중에는 비트겐슈타인과 유사한 견해를 취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없어요. 이처럼 기울어진 형세는 튜링과 비트겐슈타인이 벌인 논쟁의 현장이었던 캠브리지 대학의 강의실 1939년에 강의실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 학생이 받아 적은 그 강의 노트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편드는 학생은 아무도 없고 다 튜링 편에 서서 비트겐슈타인이 단기 필마로 그 튜링을 비롯한 쟁쟁한 수학생들과 논쟁이 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논쟁이 첫 번째로는 P and not P라는 논리적 형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다. 두 번째로는 폭발 원리라는 논리학의 기본 원리를 둘러싸고 초점을 맞추고 벌어진 논쟁이다라는 건데 이 논쟁의 백미가 사실 튜링의 다리라고 불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순된 계산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 그 다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계산법, 모순이라는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수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고 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강의실에서도 다들
튜링의 편을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에게 반대를 한 것 같은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나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인과적인 현상 아닙니까? 경험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과적인 현상이라는 건 자연과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귀결되는지를 그 어떤 법칙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인과적인 현상이죠.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리가 무너지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의 질문은 비트겐슈타인을 대변해보자면 계산법이라는 게 그러한 인과력이 있나요? 계산법이라는 거는 2 더하기 2는 4, 뭐 7 더하기 6은 13, 뭐 이런 건데요. 인과와 무관합니다. 뭐 7에서 6을 더한 게 원인이 되어서 13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잘못된 해석이죠. 인과의 문제는 경험과학이고 수학이나 논리학은 형식과학으로 서로 차별이 되는 건데 이걸 서로 섞어놓으면 안 됩니다. 계산법이라는 거는 수학적인 형식체계에 속하는 거고 인과라는 거는 경험과학의 대상인 자연현상인데 따라서 계산법과 인과관계는 동주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모순된 계산법도 인과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순된 계산법으로 건설된 다리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범주거리죠. 계산법 자체는 아무런 인과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이해하기엔 이렇게도 들었는데 특정한 계산법이 무엇무엇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 계산법이 반드시 결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망치를 가지고서 나무를 써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망치 자체가 무슨 결함이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그렇죠. 뭐 지금 시대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뭐 중학교 때 말고는 별로 누가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만 해도 즉 뉴턴 시대만 해도 단 하나의 기하학만이 있고 이 세상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등장하면서 이런 믿음이 무너졌고 지금은 뭐 그 수학이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레벨에서 증명, 계산 정도의 쓰임이 모를까? 그 전에 지녔던 아성은 이런 편인데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틀린 걸로 버려진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유클리드 기하학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선택을 받지 못한 것 뿐이죠. 다른 기하학 선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인테그리티, 존엄성 그런 게 있다면 지금도 보니 유효합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열심히 수학의 기초를 닦는 의미에서라도 유클리드 기하학을 연마해야 하는 거죠. 좀 아까 그 유석 씨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연장의 그 문제를 연장을 가지고 지어낸 일의 문제로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그 요약을 했는데 아주 잘 맞습니다. 즉 수학은 연장통의 연장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다리를 짓거나 뭐 집을 짓거나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가 있겠죠. 지은 집이나 다리가. 근데 연장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론적 문제와 실용적인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발제를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초점이라고 하신 폭발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폭발 원리는 일반적으로 물리학이나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원리이고 제가 저기도 적어놨지만 증명 과정까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원리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왜 이런 폭발 원리에 따라서 모순으로부터 아무런 주장이나 다 도출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건가요? 저 폭발 원리의 주장은 자연 영역에 사용되는 법칙들에 의거해서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초급 논리학 수업 시간에 저 증명을 선보이곤 하죠. 그 대학생 대학교 1학년 정도만 해도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인데,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이 증명을 거부합니다. 즉 그 연역에 사용되는 법칙 자체를 비트겐슈타인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비트겐슈타인은 전통적인 연역 혹은 추론하고는 전혀 다른 대안적인 연역 혹은 추론을 염두에 둔 것 같고, 그러한 대안적인 연역 혹은 추론에서 모순은 전통적인 그 추론이나 연역하고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즉, 비트겐슈타인은 비단 모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추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튜링을 비롯한 전통 수학자나 논리학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그 그림을 그리고 있던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대안적인 연역을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라는 것은 수학자나 논리학자들이 그동안 모순을 너무 과장했다. 뭐 모순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수학의 체계가 다 무너지고 모순으로부터 아무 임의적인 것이나 다 도출될 수 있으니까 모순은 절대 있으면 안 돼! 라고 이제 과장하고 공포심에 떨었다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비판 같은데, 그러면 그런 모순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어떤 대안적인 연역, 대안적인 체계, 아주 자의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논리학이나 수학이 가능하다면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학창시절에 연구에 매진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비트겐슈타인은 상상력에 있어서 동양의 장자 못지않습니다.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에서도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고 추론하는 그런 사람들, 뭐 외계 생명체일까요? 그런 거에 대한 스케치를 꽤 많이 남겼습니다.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이러한 상상의 스케치를 수학의 인류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인류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앤트로폴로지, 수학의 앤트로폴로지라고 할 만한 그 매우 흥미로운 시도인데, 실제로 그 비트겐슈타인 이후에 일본의 논리학자들은 모순을 허용하는 초일관 논리라는 체계를 다듬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어로는 Para-Consistent Logic이라는 건데, 거기도 여러 버전이 있고요. 모순에 참인 진리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비트겐슈타인처럼 폭발 원리를 부정하기도 하고, 다 비트겐슈타인의 영감에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 논리학, 표준 논리학이 단 하나의 논리학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철지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질문에서 이제 또 다음 단계는 또 괴델이 나오면서 우리의 그 논의가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시험인데, 여기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준비한 아름다운 음악을 좀 감상할까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이 폭발 일보 직전일 겁니다. 폭발 원리를 연상케 하듯이 해서 편한 마음으로 감상하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감상했던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의 원조가 되는 작품이 브람스가 존경했던 베토벤이 남긴 3중협주곡이 있습니다. 즉 바이올린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중협주곡의 두 번째 악장을 감상할까 하는데요. 연주 시간은 약 5분 정도 되고, 여러분이 감상을 하면서 하시게 되겠지만 브람스가 그 베토벤을 너무 존경을 해서 그가 남긴 교향곡이나 협주곡이나 다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나 다 그 베토벤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곡도 여러분 들으시면 아 이거를 모태로 지난주에 브람스가 이중협주곡을 작곡했구나 금방 눈치채시게 될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시작하는 2악장의 첼로 부분은 린 하렐이라는 첼리스트가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피아노는 안드레 프레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이올린은 안네스 오킬모토, 그리고 크루트 마츠로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2004년 연주 실황입니다. 자, 감상해 볼까요? 2악장과 3악장이 이어서 연주되는 관계로 제가 2악장 끝부분은 페이드아웃으로 이를 처리했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그 연주는? 아,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었는데 지금은 이미 저 연주자 제가 훌륭한 연주자 네 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말고는 다 고인이 됐습니다. 2004년 연주인데 불과 20년도 안 됐는데 훌륭한 연주자들이 다 한 분 빼고는 다 고인이 됐다는 게 좀 인생 무상이네요. 저런 분들은 그냥 영생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20년 후에 저나 여러분은 어떨까? 아무도 모르죠? 성태원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주역으로 점을 치시는. 참,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유한성이라는 게 이렇게 가슴 저리게 다가오는 경우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 후로 조사하고, 내년, 후년도 알 수 없는 게 박학 다식하다는 사람의 능력의 한계에 자, 그러면 그 휴식을 갖기 전에 전반부에 우리가 토론했던 여러분이 관람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해주십시오. 음악에 대한 감상도 좋고요. 아까 또 저 그 프랑켄슈타인이 그 다리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그 물리적인 현상하고 그 저 및 수학적인 문제 그것을 그 혼동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범주를 착각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예를 든 다리 계산에서 보자면은, 이 계산을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철근을 10개를 박아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20개를 박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5개만 박았다. 그러면은 성수대기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의 그 결과로서 물리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왜 범주의 잘못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적인 문제하고 물리적인 문제는 뭐 거의 저 원인과 결과처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 그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20개의 철근을 박아야 되는데 5개만 박은 결과로 성수대교가 무너진다. 그건 사람의 잘못 아닐까요? 인재. 그 계산을 잘못했다고 할 때 그 계산의 주체가 사람이지 계산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못 계산을 하거나 혹은 뭐 철근을 빼돌리려는 흑심이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20개를 써야 할 차례에 5개만 박으면 당연히 그 다리가 무너지겠죠. 근데 그 과실의 그 책임은 계산법이 아니라
계산을 잘 못한 그 사람, 설계자, 당사자에게 그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산법 자체가 그렇다면 계산은 제대로 했는데 계산법 자체에 오류가 있다. 아,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그 성수대교를 지을 때 써야 할 계산법에 대한 그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선택. 성수대교는 분명히 그런데 네. 그 저 이게 그 저 논리적인 문제로 돌아가면은 그 모든 그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계산법 자체가 잘못됐을 때.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되나? 네. 그 다리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성수대교를 그 계산함 내지는 시공자의 그 몇몇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지만 그걸로 해서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났지만 그 계산법 자체가 모순이 있었으면은 그 계산법을 적용한 모든 다리만 뿐만 아니라 모든 저 구조물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프레게 수리 논리학 그 이제 러셀이 거기서 모순을 발견해서 프레게가 화병으로 세상 떠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사용합니다. 프레게 수리 논리학. 그 다음에 러셀이 발견한 그 형식체계에서의 모순은 집합론에도 해당이 돼요. 칸토르의 집합론에서 그 러셀이 모순을 발견합니다. 집합론의 패러독스라고 알려진 건데 그러나 집합론은 지금도 수학 시간에 그 수학 기초론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또 사용이 되죠. 그럼 모순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또 모순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연구되고 논의되고 합니다. 즉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순이 발견된 체계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가르쳐지고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모순이 발견된 체계는 하나의 모순만 발견돼도 그거는 무용지물을 갖다 버려야 된다. 늘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료 분별을 가려가면서 저만 하더라도 수리 논리학을 강의할 때 프레게 그 체계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또 러셀이 어떻게 해서 수리 논리학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됐는지 그것도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게가 그거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왜 수포로 돌아가게 됐는지 그것도 가르치고요. 다 중요한 인류의 그 지적인 자산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수리 논리학이 내버려지고 뭐 집합론이 내다 버려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일부 부분에는 뭐 많은 부분에는 저 진리고 적용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야에는 적용될 수가 없고 그런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클리드 기하학도 별게 아닙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사용한 다섯 개의 공리 중에 다섯 번째 평행성 공리만 바꾼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이제 로바츠프스키 기하학이 나오기도 하고 리만 기하학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유는 그 리만 기하학이나 로바츠프스키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99% 같습니다. 다섯 개의 공리 중에 네 개가 같고 하나만 바꿔줬는데 상당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버려진 게 아니죠. 각각 다 쓰임새가 있는 거. 쓰여져야 할 때 잘못 쓰여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컨대 뭐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상대성 이론을 그 구축을 하는데 로바츠프스키 기하학을 쓰거나 유클리드 기하학을 쓰면은 뭐 엉망이 됩니다. 방정식이 앞으로 지금 못합니다. 근데 리만 기하학을 쓰니까 모든 게 촉촉 맞아 떨어지니까 아 이거였구나 잡은 거죠. 그럼 나머지 기하학들은 뭐 그 자체로 그 여전히 그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아직 임자를 못 만난 거죠. 로바츠프스키 세상의 그 공간이 오목하다면 오목한 공간에서는 로바츠프스키 기하학이 해계문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언어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공간은 볼록하다는 게 그 아인슈타인의 가설이었고 이 볼록한 공간에 딱 들어맞는 게 리만 기하학이었거든요. 반대로 유클리드 기하학은 세상의 펼쳐진 공간은 평평하다고 봤어요. 자, 이 정도로 할까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오늘 전반부가 좀 늦긴 했는데 지금부터 15분간 편히 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